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설계와 실현 단계를 나눠서 발주하는 분할 발주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정우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업체입니다. 관세청 통관 업무 소프트웨어와 조달청 나라장터 등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사업을 맡아왔습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면서 제안 요청서와 달리 설계가 변경되고 내용이 추가돼도 최초 계약 금액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약 금액이라든지 어떤 뭐 계약 조정이 없이 그냥 그 금액, 최초에 계약된 금액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으로 설계와 구현 사업을 나눠 발주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설계 없이 막 구현하다 보니까 다시 작업하는 비율이 40%까지 높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비율을 아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고 설계를 우선하면 2.2%까지 재작업률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설계와 구현 사업을 명확히 구별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분할 발주는 발주 비용 절감과 함께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자가 일한 만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역점을 뒀기 때문입니다. 설계 시장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지식 축적이 더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이 양성되고 그런 효과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궁극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 규모는 연 3조 원대. 이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가 7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분할 발주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 정상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호입니다.